자, 좋아요. 들어갑니다. 김재문.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서울당구연맹의 김경률 선수입니다. 2008년 제1회 전남당구연맹 해상배스리쿠션 당구대회 우승, 그리고 2008년 수원세계스리쿠션 월드컵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었습니다. 그렇죠. 뭐 평소에 국가대표 훈련을 같이 하면서 네. 같은 동료로서 또 작년에 그 팀 토너먼트 국가대항전 팀 토너먼트 나가서 같은 팀을 이루어서 3위를 하는 쾌거를 이루었었죠. 네. 네. 그만큼 서로 호흡도 잘 맞고 평소엔 친하지만 또 이렇게 또 경기에서 만났을 때는 또 냉정하게 또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축구는 김경률 선수가 치게 되겠습니다. 이 두 선수가 만나는 매치도 계속 역대 통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김경률 선수의 장기 밖으로 돌리기 들어갈 것인지요? 자, 키스가 났고요. 살짝 키스가 나네요. 자, 그런데 방향은 좋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키스가 살짝 나면서 득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도 또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뭐 지금은 키스가 나서 득점이 됐습니다만 뭐 행운의 득점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뭐 약간의 지금 뭐 미스가 있었던 것. 자, 6이닝에 다시 2득점을 추가하면서 8대 1이 됐습니다. 자, 반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김경률. 김경률 선수가 사실 동생이지 않습니까? 최성훈 선수에 비해서. 그렇죠. 뭐 네. 나이 차이가 얼마 차이 나지는 않지만 네. 서로 형동생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죠. 자, 동생의 반격이 시작되나요? 자, 득점을 했습니다. 자, 매서운 눈이네요. 김경률 옆으로 돌리기. 자, 그리고 지금 포지션이 된 것 같은데요. 뭐 김경률 선수가 워낙 그 훈련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네, 지금 포지션 연결들이 득점에 성공만 되면은 뭐 포지션이 자동적으로 다 돼 있네요. 그러네요. 자, 밖으로 돌리기를 지금 아주 잘 쳐서 지금 또 포지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밖으로 돌리기 자칫 실수하기 쉬운 공인데 지금 두께 자체를 아주 예민하게 그것도 내 공이 붙어있는 레일에 가깝게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잘 컨트롤을 했죠. 그러면서 또다시 밖으로 돌리기 모양을 만들어냈죠. 바로 저런 부분들이 이제 김경민 선수의 이제 장점이죠. 네. 네, 한번 이어나가기 시작하면은 저렇게 연속으로 포지션이 연결되면서 지금 다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속 3점 8대 4가 됐습니다. 네, 지금도 네, 저렇게 코너 쪽으로 몰아놓고 저렇게 키스를 빼는 것 네, 방법은 알지만 저렇게 실전에서 정모양을 저렇게 키스를 빼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예. 네,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좋아요. 들어갑니다. 김경률. 네, 지금 김경률 선수가 예비 동작을 약간 이렇게 그 잽샷을 날리듯 듯한 그런 예비 동작을 했었는데 바로 이 장면? 예. 그렇죠. 네. 짧고 스피드 있게 큐가 들어가서 네. 내 공은 살짝 끌어서 그렇죠. 그래야지만 각도를 만들 수 있고 저렇게 일목적고 나오는 사이에 큐를 뺄 수가 있는 거죠. 예민한 샷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김경률 지금 흐름을 탔습니다. 네, 옆으로 돌리기 키스 일어나지 않았고요. 자,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연속 5득점을 하는군요, 김경률.
네, 방금 것도 지금 키스를, 빨간색 공을, 저 노란색 공과 그 장축 사이로, 자, 키스를 빼면서 다음 공 바깥으로 돌리기 포지션. 네. 정말 김경준 선수, 평소에 훈련,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될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안 맞더라도 참 비슷하게 안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김경률 선수가 어느 정도 지금 테이블 적응을 마친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자, 김경률 오늘 거의 대부분의 샷을 밖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공 자체가 최대한 변화가 적도록, 네, 스트로크 자체도 뭐 표현을 하자면 좀 약간 그어좀 놔주는 듯한, 네, 그런 스트로크를 했죠. 네. 타점도 무리하게 쓰지 않으면서 진로를 짧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또 포지션이죠. 네, 키스 뺐고요. 좋습니다. 연속 2득점 그리고 8대8 동점이 됐습니다. 자, 무섭게 득점을 만들어낸 김경률 선수. 요즘은 뭐, 한 10점 정도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워낙 선수들의 그,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뭐, 한 두어세 큐 정도면은 10점 이상은 뭐, 금방 뒤집어지죠. 그렇죠. 자, 이번에도 밖으로 밀어서 키스를 돌립니다. 빼고, 정확하게 좋아요, 들어가네요. 네. 김경률. 자, 얇게 쳐서 시도를 할수 있었습니다만, 자, 그렇게 되면은 약간 키스의 염려 때문에 더 저기서 변화가 더 심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스를 완벽하게 밀어서 빼고, 자, 그다음에 회전력으로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역전을 만든 김경률 선수입니다. 순식간이네요, 역전도. 자, 다른 부분은 뭐 거의 움직임이 없죠? 네. 자, 오른발, 스트로크도 깨끗하고요. 그렇죠. 연속 4득점 하고 있습니다. 암풀이 우리 당구가 이제 그 전국체전 정식 종목이 된다면은 이제 요즘 뭐 학생들도 많이 당구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예. 앞으로 학생들이 당구를 접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저런 기본기죠. 네. 네. 특히 당구 경기는 저렇게 스트로크 하기 이전에, 자, 브릿지의 안정, 자, 그 다음에 하체와 상체, 얼굴 시선 고정,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고정이 되니, 그런 안정성들이 경기 발전에 굉장한 그큰 도움을 주는 거죠. 하지만 10이닝에서 연속 4득점을 하면서 14대 11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옆으로 돌리기. 1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은 회전을 거의 없이, 네, 입사 반사각만으로. 왜냐면 레일이, 일목적구가 레일에 가깝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 회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변화가 커지죠. 네. 그리고 이목적구는 조금 레일에서 이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요.
자, 거의 저거를... 구석을 예 이용합니다. 2점 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행운에 따르는 샷인데 김경수 선수가 굉장히 지금 예민한 두께를 선택을 해서 자 옆으로 돌리기 시도했는데 자 지금 코너를 뭐 거의 동시에 예, 맞았다고 볼 수 있죠. 나오기 어려운 각이 나왔어요 지금. 네. 사실은 장축보다도 단축에 먼저 맞는 네, 그런 모양이었죠. 네. 아, 자, 깔끔합니다. 나, 네. 자, 김경률 연속 3득점 하면서 또다시 동점 14-14. 아, 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네. 재밌게 하네요. 자, 준결승전에서 만난 두 친구. 14-14. 오, 아, 저런 비슷한 모양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최성원 선수도 스트로크이 만만치 않아요. 네. 자신감 없으면 못하는 샷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밖으로 돌리기인데요. 뭐, 밖으로 돌리기는 김경 선수한테는 뭐. 1점. 예, 여지없이 들어갑니다. 네,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또 포지션을. 또 역전, 김경률. 자, 그리고 이 밖으로 돌리기만 쳤다면 바로 또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김경률입니다. 4강에 랭크되어 있는 네. 뭐 김경률 선수, 최성훈 선수, 허정환 선수, 강동호 선수. 네. 참 이 선수들을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봐오면서 참 보기 좋았던 부분들. 아, 그게 뭐냐면, 뭐 선수들이 다 인성도 좋고, 당구도 잘 치고 하지만, 다른 것보다 지금 당구, 클럽에서 같이 연습을 하게 되면은, 뭐 일반인 분들이 이제 게임 요청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참 근데 전혀, 꺼리낌 없이 어느 누구가 됐던 그 게임에 이제 응대를 해줍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뭐 예전에 당구 조금 친다고 이렇게 좀 혼자 잘난 체 할 때는 뭐 아, 난 잘 치는 사람들이랑 쳐야 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당구는 자기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자, 어느 누구와 치더라도 열심히 자기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2점. 자, 좋습니다. 김경률.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 선수한테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허. 자, 하점자들과 핸디 경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또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뭐 김경 선수가 뭐 한 35점이나 40점 정도 경기를 놓고 경기를 하고, 상대편 선수가 뭐 20점 미만의 선수다. 그럼 뭐 20점 미만의 선수가 뭐 초구에 뭐 한 4-5점 쳐버리면은 점수차가 한 20몇 점 돼버리면은 뭐 사실 뒤집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극복을 해보려고 또 훈련 삼아 하는 자체가 아주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자, 들어왔네요. 김경률. 아, 거침없습니다. 18점이 됐습니다. 연속 3득점을 하는데요, 김경률. 네, 아, 쉬운 샷이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김경선 선수가 저렇게 강하게 치지 않았으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쿠션에서의 각도가 더 퍼졌을 텐데 예. 지금 아주 강하게 치면서 두 번째 쿠션에서 최대한 솟아오르게 쳐서 지금 성공을 했죠. 그리고 또 두껍게도 맞아야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참 힘든 샷이었습니다. 자, 이제 18점을 간 김경률 선수. 이번에도 강하게 좋네요. 그렇죠. 지금도 짧게 만들었습니다. 네, 회전을 최대한 죽여서 밀리지 않게 입사각 반사각만으로 지금 득점을 성공한 거죠. 네. 연속 4득점 김경률. 저렇게 약간 난구사가 섰을 때 물론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자, 득점에 치중해서 자, 공을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포지션으로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연속 5득점을 하고 있고요. 자, 김경희 선수가 지금 타점을 약간 아래를 겨냥했죠? 네. 왜냐면 지금, 키스를 뺄 수 있는 어느 정도 두께에서, 자, 길게, 지금 세 번째 포인트 가까이 있는,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첫 번째 쿠션에서의 회전력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타점을 내려서, 지금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회전을 이제 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렇죠. 지금, 물론 두께를 얇게 치는 걸로도 충분히 각도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키스의 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키스가 빠질 수 있는 두께에서 득점 진로를 맞추기 위해서 방금 같은 시도를 한 거죠. 아주 뭐 교과서적인 그런 선택과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밖으로 돌리기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자 맞았죠. 예. 21대 18이 됐고요. 네, 이양규 심판이 아주 정확하게 그 앞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맞지 않은 거 않는 줄 알았네요. 최성훈 선수. 그렇죠. 저렇게 네. 심판이 마지막에 공이 들어가는 라인에서 저렇게 봐야 됩니다. 예. 참 이 짧게 치기 힘든 공을 짧게 빠지고 길게 그렇죠. 치기 힘든 공을 길게 빠지게 만드는 최성훈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22대 22. 동점입니다. 자, 두 선수의 자존심 대결답게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선택 좋아요. 자, 뒤쪽으로 올라가야죠. 득점입니다. 자, 지금 대회전도 애매한 상황에서 자, 지금 비켜치기로 네, 회전력을 조절을 해서 자, 반대회전을 사용해서 저쪽 상쇄를 시키면서 자, 지금 길게 오게 만들었죠? 네. 아, 간발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최성훈 선수 두 점을 남겨두게 됐고요. 이제 마음에 급해질 수밖에 없는 김경윤 선수입니다. 오늘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그런 빈 쿠션인데요. 자, 들어갑니다. 네. 28대 24. 자, 최성원 선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자, 지금 선택 자체가 빨간색 공부터 맞더라도 득점이고, 지금 노란색 공부터 맞더라도 득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진로로 선택을 했죠. 예. 자, 거기다가 포지션까지 연결됐어요. 최성원 선수. 테이블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김경률 선수. 그렇죠. 워낙 포지션이 됐거든요. 네, 상대편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지금 한 큐 한 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죠. 28대 25 밖으로 돌리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김경률입니다. 자, 상대방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특히 김경윤 선수가 뭐 작년보다도 지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다득점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예. 얼마 전 서울 그랑프리 대회에서도 5이닝에 30점을 치는 그런 또 기록을 갖고 있었죠. 예. 네, 정확해요.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자, 제 느낌엔 말이죠. 최성훈 선수의 조금 전에 그 횡단샷 실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뭐, 최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그 횡단샷을 끝냈으면은, 쳤으면은 바로 또 바깥으로 돌리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자, 경기를 마무리 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한순간 김경희 선수가 지금 득점을 하는 자체가 최성훈 선수한테는 지금 스트레스입니다. 예. 자, 점점 더 조여가고 있습니다, 김경률. 자, 이제는 여기서 김경률 선수가 실수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아, 옆으로 돌리기. 예, 김경률 기도하면서, 예, 득점을 합니다. 한 점 차까지 쫓아갑니다, 김경률. 자, 거기다가 또 포지션 됐죠. 예. 자, 앉아 있으면서 최성훈 선수 이 포지션 딱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경률 선수 지금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치고 있습니다. 자, 비껴치기. 자, 득점입니다. 네. 동점. 아, 28대 28까지 가는군요. 자, 두 선수 모두 오늘 명승부 답습니다. 제대로, 예,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 상황에서 저 타석과 대기석에 앉아고, 예, 있지 않으면 저 기분은 모르죠. 자, 이게 재밌는 것이요. 예. 최성훈 선수가 샷 하나 쳤을 때는 곧바로 김경률 선수가 1득점 올리고, 6점을 최성훈 선수가 올리니까 김경률 선수가 곧바로 지금 6점을 냈거든요. 네. 과연 이 상황에서 역전을 시킬 수 현재 있을지. 5점입니다. 예. 자, 밖으로 돌리기인데. 네. 자, 김경률 선수 여기서 호지션을. 자, 밖으로 돌리기. 들어왔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요. 역전됐습니다. 29대 28. 연속 6득점을 만들어낸 김경률 선수입니다. 자, 이 공의 포지션이 지금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중요한데. 예. 자, 지금 조금은, 네. 자, 노란 공이 저 튕겨져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자, 이제 한 점만 남겨두고 있는 김경률 선수입니다. 아, 그런데 포지션이 조금 볼까요? 불안하죠. 아하. 네. 자, 붉은 공이 거의 코너에 지금 몰려 있고요. 붉은 공을 지금 선택했습니다. 네, 비껴치기를 시도하는 거죠. 네. 자, 29대 28. 지금 한 점 남았는데요. 자, 밖으로 돌리기. 아하! 야. 맞지 않았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지금 벌떡 일어서. 선수 모두 뭐 지금 아주 긴장되는 순간에, 예, 저런 여유도 보여주고. 자, 이게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자, 29대 29. 또 이제 대회전을 네. 김경률 선수가 지고 있습니다. 자, 대회전. 팀이 나오나요? 방향 지금 방향 좋은데요. 네. 네. 김경률 선수가 끝을 내는군요. 아, 이 친구와의 맞대결, 김경률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